안녕하십니까. 휴먼 아트 페스티벌 총괄 관장 이한권입니다. TPR 아트 플랫폼을 성황리에 전시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전시를 이제 하루 종료를 앞둔 오늘 휴먼 아트 페스티벌에 대한 향후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 아트 페스티벌이 종료가 되면은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에서 이 대표 작품들을 전국 관광 호텔에 전시하고 또한 소장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먼 아트 페스티벌과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에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아트 페스티벌은 매년 열리는 것이지만은 각 지역에서 초청하여서 지역 휴먼 아트 페스티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행사와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국 관광 호텔 유기산업 회장 김정석 회장님을 초청하여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 회장 김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휴먼 아트 페스티벌과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에서 행사하신 이번 본 행사는 사용자와 이용자 간의 문화, 예술, 관광, 유기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와 같은 휴전 페스티벌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관광호텔 유기산업에서 휴먼 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시키고, 한국 관광호텔 문화사업과 유기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하기를 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협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관광호텔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여 여러 문화, 예술, 작품 등을 물론 유기기구 및 유기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에게 관광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고전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미술을 알리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시 판매에서 렌탈까지 사용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존중하고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려오며 우리 한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기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상의 사랑을 15년 넘게 제작한 김명아 누드화가입니다.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된게 200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에 제작한 게 30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신들의 사랑을 그려냈는데, 한 2004년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를 다시 공부하면서, 아, 인간이 신이었구나, 한걸감 소름 끼치도록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들의 사랑을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여신이다. 그런 그 감동도 신, 나를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신들을 표현해서 여기에 천둥격, 번개, 파도 이런 색의 좋아하는 색채에게 속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양화인데 유화인데 한국화의 느낌도 들어가고 또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보면 일러스트인가 아니면 한국화인가 아니면 불교적이다 아니면 기독교적이다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았는데 세 가지 접목을 다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느낀 게 인간은 신이었다. 신화에 그리고 불교적인 해탈의 그런 바탕에 또 기독교적인 그 아담과 이브의 느낌으로 같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창도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 감동 작가이지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좀 교만한 말이지만 미술 세계가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말도 연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 코브라도 남성을 표현한 거고 여기 이게 그 봉황과 누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을 남성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신들의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가끔은 이제 풍경이나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저기 있는 코끼리는 코끼리 작품은 제가 불자인이에요. 3대 불자 집안인데 어릴 때 불법을 듣고 살았는데 세상에 많은 힘든 일들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하나 세상을 어떻게 구제를 하나 하다가 황금 코끼리를 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이 가격 그림 가격대는 어마어마하지만 이 코끼리만큼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판화로 저렴하게 판화로 제작을 하고 그림들이 쏠쏠하게 구입을 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작품이 툭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선은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황금색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서양화 협회장으로도 있었고 경량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경량 미술 협회의 이사로도 있었고요. 그때 그 외에 뭐 심사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내려놨어요. 거의 내려놓고 화가는 작품으로 몰입해야 된다 해서 시간을 많이 그 작품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 남흥경입니다. 이번 2019 휴먼 아트 페스티벌전은 31명의 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 기획전은 시인들의 혈액과 같은 시와 시인들의 이미지 초상, 시인들의 개성이 담겨있는 시인들의 사인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시인 각각의 창작의 색채가 다른 31명의 시인들의 무한 감수성의 세계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인이 되신 이승훈 시인님의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시 이승훈. 좋은 날은 바람 불어 좋고 햇볕 내려 좋고 그대 있어 좋아라. 이 진창 세상에 한한 그대 있어 좋아라. 모두 놓아버리면 모두가 좋은 날. 그러므로 그대 없고 나도 없고 모두가 그대 모두가 나이다. 가는 봄 가지 않고 만년이 한 마음 모두 놓아버리고 맑은 물 속에 잠시 쉬네. 좋은 날은 아프지 않아 좋아. 좋아라. 감사합니다. 저는 시인 노현숙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얼마 전에 파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리의 어느 뒷골목에 제가 가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문득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작품 파리의 여자를 쓰게 됐고, 또 제가 연작으로 어디로 갈까의 일곱 번째 작품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쓴 글, 쓴 시가 어디로 갈까에서 계속 연작으로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행을 가시면 글로 또 마음을 담아 한 줄의 글이라도 남겨놓으면 또 어떤 날 또 시인이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저 파리의 여자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여자 노현숙. 파리 어느 뒷골목 아무도 모르게 다시 피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사랑 찾을 수 있을까? 낯설지 않다. 허름하게 앉아있는 늙은 파리의 여자. 낯설게 떠도는 낡은 모자의 파리지엔 그 여자. 너는 내게 누구인가? 너는 내게 누구인가? 목련꽃 반란을 외로이 꿈꿉니다. 나는 무엇인가고, 나는 무엇인가고 묻습니다. 작업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작업에 임했는데요. 심산, 그리고 하루, 원데이. 작업의 주제는 주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화폭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산이란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이기도 하지만 내가 항상 무엇을 만나고 싶었던 갈망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울이 되어준 산을 제가 그리고자 한순간 한순간을 작업 앞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제 작품 안에 녹아들었고 또 작품에 담아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툰 붓질이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은 작업을 더하는 것보다 작업을 빼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이 이 화폭에 잘 담아졌을지 늘 질문을 던져보지만 시작도 끝도 항상 없던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작품이지만 이것이 완성이라는 생각에 오늘 하루라는 작품과 심산이라는 작품을 이번 전시에 작품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항상 만나고 싶지만 부족한 것 또한 작품의 좋은 토양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작가의 정신으로 좋은 작품을 담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색하면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골프화가 그레이스함입니다. 저의 작품의 제목은 꿈의 대화예요. 꿈의 대화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 꿈의 대화라고 정했는데요. 꿈의 대화의
작품 제목을 정하게 된 동기는 우연의 방법론이라고 다다이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성적인 면을 차용해서 작품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제가 골프를 소재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동기에서 처음 라운딩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자연의 느낌을 그림으로 승화를 시키면 저도 작업하는 저도 행복하고 제 작품을 보는 관람객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단순한 동기가 저의 작품을 오늘에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보이는 다양한 이런 오방색의 기운을 주로 주체를 오방색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화려하게 색감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분위기가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작업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방색은 단청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그 음양오행의 그 좋은 기운을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통복을 입은 골프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한국의 어떤 그런 민속 의상을 입히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또 세계적인 것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또 민속 의상을 입은 골퍼를 연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다는 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뭐 요즘 그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를 다 지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웃음을 주고 해학적인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기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의 소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또 제가 한국어 작가이긴 하지만 서양에서 쓰는 아크릴이나 또 캔버스의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또 계획에 유화 작품을 또 할 계획도 있고요. 또 비단의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단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단에서 흐르는 어떤 그 부드러운 그런 질적인 그런 면을 또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한국적인 면을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작품의 그런 다양한 면을 현대와 또 민속 그 전통의 어떤 그 혼합적인 면을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좀 작가로서 엄청 그 작업에 대한 욕심은 엄청 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이는 거는 좀 가볍고 보시는 분이 3살 아이도 보고 웃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으면 안에 내면에는 제가 추구하는 그 철학적인 그런 작품의 기획 의도가 그걸 중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체적으로는 좀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가벼운 그리고 또 미나의 어떤 전통 미술이 있지만 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도식적으로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어 한다거나 이런 어떤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 타입을 제가 따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저만의 화풍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그레이스 함이라는 작가명을 달고 저희 그 민속 의상과 또 그리고 이런 골프라는 그 현대적인 그 스포츠를 접목한 저의 그림이 단순히 그냥 제가 무슨 골프를 뭐 홍보대사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골프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골프의 18홀 그 주기를 인생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주기랑 같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작품의 제목이 꿈의 대화인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소원 성취를 하라는
제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이 아니면 컬렉터분들이 모든 자기가 꿈꾸는 그 소원이나 아니면 바람을 다 이루라는 그런 뜻에서 작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가 바라는 면들을 다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레이스 함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좀 더 커 나갈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선수선 어떡해. 지역별로 싸는 게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성 작가입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의 작품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은 치유란 작품인데요. 지금 이 바탕에는 제가 사랑이라는 걸 처음에 깨달았을 때 사랑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붓을 이용해서 테크닉을 넣어서 입술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가 거듭하면서 제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아픔을 겪고 거기에서 이제 성숙하는 그 단계를요 차근차근히 색을 입혀가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색을 합하여 나온 색을 이렇게 바탕칠을 해서 완성이 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봄의 향기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현재 한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작품에서 봄의 향기를 전하고자 동백꽃을 모티브로 하여 손으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이 작품은 노을입니다. 제가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 파스텔과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똑같은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직접 그렸고요. 보통 저희가 달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가족이 건강하거나 이런 부모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앞으로 더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에 달을 크게 그리면서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작품은 머니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또한 제가 한지에다가 바탕칠을 다 하여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다 한 작품인데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8개는 바로 8가지의 복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떤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집안의 화목과 그리고 부유하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옥 작가입니다. 원래 한국화를 전공했었는데 퇴임을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퇴임을 하고도 이제 한국화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공작 한 마리가 저한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몰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꿈을 깨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거를 한국화를 그려보려고 했더니 그 꿈에서 본 이미지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서양화 재료를 가지고 이 밑에 그 종이는 장지예요. 여전히 장지에다가 아크릴을 사용하고 핸디코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거의 서양화 재료를 사용하면서 제 그림을 바꿔 나갔는데 이 작업은 이제 제목이 여기에 지금 미운 오리가 된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공작 그리고 앵무새 이거는 전부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안에 그 상처받은 작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의 여기서 공작이라고 말하지만 또 공작도 아니에요. 오리를 닮은 그리고 공작의 그 특유한 눈도 없는 저만의 그 상상의 그 공작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 동화책에 있는 미운 오리가 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여기는 미운 오리가 된 공작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오늘이 3주기 기일을 맞았는데 저희가 여섯 남매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 남매가 어머니한테 남겨진 여섯 남매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제 나이 되도록 살다 보니까 굉장히 상처받은 것도 많고 이렇게 그 옹이가 진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치유를 남이 해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처받은 데다가 내가 내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상대편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한 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내 몸을 내가 치유할 수 없지만 상대편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달아주면 완치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 작품은 저희 아들이 이제 작년에 결혼해서 역시 오늘이 결혼기념일 일주일인데 이렇게 둘이 상처받기 전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잘 살았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잠자면서도 꾸는 꿈도 있지만 또 눈을 뜨고도 저희 사람들은 이제 무수히 꿈을 꾸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또 과거도 회상하고 꿈속에서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뭐 이런 그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를 이렇게 모자란 부분 채워주면서 또 상처난 것도 치유를 해주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거나 저거나 전부 한 쌍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도 역시 눈을 뜨고 꾸는 꿈이지만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전히 꿈꾸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공작을 쭉 그리다가 또 앵무를 제가 키우면서 앵무새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권순옥이었습니다.